아마존 마켓플레이스 웹 서비스 또는 MWS는 통합 웹 서비스 API로 아마존 셀러가 리스팅, 주문, 결제, 보고서 등에 관한 데이터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교환하는 데 유용합니다. 아마존과의 XML 데이터 통합은 높은 수준의 판매 자동화를 가능하게 해주며 이는 셀러의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셀러는 MWS를 사용해서 판매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노동을 줄이고 고객에 대한 응답 시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MWS의 요청을 제출하기 전에 우선 스로틀링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스로틀링은 과도한 요청으로부터 웹 서비스를 보호하고 인증된 모든 개발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한 후에는 스로틀링의 작동 방식과 요청을 제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알게 됩니다. MWS는 리키 버킷 알고리즘의 변형을 사용해서 웹 서비스를 측정하고 스로틀링을 구현합니다. 리키 버킷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구멍이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예에서 물은 MWS로 들어오는 요청을 나타내며 양동이의 구멍은 복원 속도, 즉 새 요청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요청이 제출되면 양동이가 넘치게 되는데 MWS에서는 이 넘쳐 흐르는 경우를 스로틀링이라고 합니다. 제출된 요청은 일정한 속도로 처리되므로 최대 요청 할당량을 채운 경우 요청을 더 제출하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스로틀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요청 할당량이 복원된 후 이러한 요청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MWS 스로틀링을 제어하는 규칙은 네 가지입니다. 요청 할당량은 스로틀링 없이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요청의 수입니다. 복원 속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최대 요청 할당량까지 요청 할당량이 증가하는 속도입니다. 최대 요청 할당량은 요청 할당량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이며 시간별 요청 할당량은 시간당 제출할 수 있는 요청의 최대 수입니다. 구체적인 스로틀링 규칙은 developer.amazonservices.com에서 다큐멘테이션을 클릭하고 스로틀링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청과 피드백 제출마다 각자 고유한 스로틀링 규칙이 있습니다. 리스트 매칭 프로덕트 작업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업의 요청 할당량은 20개이고 5초마다 요청 하나의 속도로 갱신됩니다. 즉, 시간당 최대 요청은 이 시간 동안 요청 할당량 20개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720개가 됩니다. 리스트 매칭 프로덕트 작업에는 시간당 720개의 요청 할당량도 있습니다. 720번째 요청 이후 추가 요청이 발생할 경우 1시간 할당량이 리셋될 때까지 쿼타 익시디드 오류가 발생합니다. 피드와 제출이 성공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출하는 특정 요청의 스로틀링 제한을 알아야 합니다. 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요청 수를 자동으로 줄이는 후퇴 계획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복원 속도 값을 사용해서 요청을 다시 제출할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정각 또는 30분을 피해 요청을 제출하세요. 예를 들어 정각에서 11분 이후 또는 41분 이후에 요청을 제출하세요. 초저녁이나 새벽과 같이 MWS 트래픽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를 이용하세요. developer.amazonservices.com의 다큐멘테이션 섹션에서 스로틀링 키워드를 검색하면 스로틀링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